부산의 방사선 의과학 융합 클러스터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는 포럼이 오늘 오전 기장군 아난티 힐튼에서 개최됐습니다. 기장군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동남권 원자력의과학원과 서울대학교병원,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내 주요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료용 방사선 의과학기술 국가 클러스터 육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또 장안읍에 조성 중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의과학 융합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의 협약을 통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.